오빠가 여기 앉아. 아, 입맛이 없다니까 자꾸 뭘 먹자 그래. 밥을 언제까지 안 먹을 건데? 어? 평생 굶을 거 그거 아니잖아. 정연아. 왜?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체를 오빠한테 물려줬잖아. 근데 오빠가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사업체 다 날려먹고 오빠가 제일 입맛이 있겠니? 아니 그러면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잖아. 어? 아 일단 먹어 오빠. 됐고 네가 알아서 주문해. 사장님 저희 짜장면 두 개 주세요. 네. 아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짜장면 왜 두 개나 시켜?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이니까 오빠 입맛 없어도 일단은 먹다가 남기면 뭐 싸가든지. 지금 사람이 두 명인데 그럼 하나만 시켜?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오빠 국물 있는 거 없으면 못 먹는 거 몰라? 왜 퍽퍽한 짜장면만 두 개 시켜? 국물 있는 거 하나 시켜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오빠가 얘기를 하던가 짬뽕 먹겠다고. 그러니까 짜장 하나를 짬뽕 하나로 바꿔. 알았어. 국물 있는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알았다고. 언성 높이지 말고. 사장님 죄송하지만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네. 짬뽕 좀 얼큰하게 될까요? 예, 좀 얼큰하게 좀 이렇게 살짝 콜록콜록 나오게 기침 좀 나오게 예.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우리도 뭐 일자리 구하고 아직 우리 젊으니까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. 하늘에서 아빠도 우리 지켜주실 거고 응원해 주실 거고.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자 오빠. 아니야 정혜나 아니라고. 갑자기 뭐가 아니야? 아니야 단무지에 식초 뿌리는 거 아니라고. 너 뭐? 너 오빠 식초 뿌리는 거 너 안 좋아하는 거 너 몰라? 너 오빠 지금 3일째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. 근데 너 식초가 너 산성이야 약성이야? 산성이잖아. 이거 먹으면 오빠 위 벽이 상처 난다고. 아 진짜 안 그래도 속상한데 너 산성 먹여가지고 더 속상하게 할 거야? 위 벽이 다 상한다니까? 왜 이래 진짜? 그러니까 단무지에 식초 뿌려 먹어야 원래 맛있는 거야 오빠. 그러니까 나는 식초 뿌려 먹는 거 싫다고. 시큼한 느낌이 싫다고. 나 새콤달콤도 안 먹어 너무 시큼해서. 그럼 오빠 단무지 알아서 오빠가 다시 퍼와서 먹으면 되잖아. 그만하자 진짜. 사연이 이거 단무지 좀 더 파가도 되죠? 식초 뿌려가지고요. 네네. 식초 안 뿌린 거 그냥 하나 따로 주시면. 죄송해요 진짜. 죄송해요. 참 진짜 고맙습니다 사장님. 예, 접니다. 네. 얼큰하게 됐죠? 네. 네. 고맙습니다. 오빠 근데 여기 블로그에서 보니까 엄청 맛집이라 그러더라. 아 오빠 중국 요리 좋아하잖아. 먹어. 좋아하지. 아 오빠. 아 왜? 아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 거 알면서 고춧가루를 갑자기 말도 없이 뿌리면 어떡해. 아 진짜. 나 매운 거 못 먹잖아. 야, 아... 오빠가 지금 입맛이 없어가지고 약간 매콤하게 해가지고 입맛 그 침샘 자극하려고 고춧가루 뿌린 거 아니야. 내가 뭐 얼마나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냐? 하, 알겠어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으니까 먹어 빨리. 맛있겠다. 안 먹는다고. 좀 먹으라고. 하, 알겠어. 고춧가루 더 뿌려줘, 그러면? 뭐, 이 정도? 어? 이 정도? 더 뿌려? 봐봐. 아, 이 정도 이렇게 다 뿌리라고 다. 다 뿌리라고 뭘 이렇게 조금씩 뿌려. 깔끔한 확실하게 하던가. 이 정도 넣어야 침샘이 자극이 된다고. 이 정도 넣어야. 그러니까 오빠, 어? 안 그럴 테니까 기분 풀고. 아, 진짜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마라, 진짜. 알았으니까. 오빠,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 뭐 일자리 다시 알아봐서 하면 되고 엄마도 잘 우리가 모시면 되고, 응?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. 네가 말하니까 한 입만 먹는 거야. 그래 먹어 오빠. 하, 짜증난다 짜증나. 왜? 빨리 먹어. 왜 잘라?
아니 기니까 잘라준 거지 뭘 잘랐다고 지금 왜 잘라냐고. 면치기 나 진짜 좋아하는데. 아, 오빠가 애야 진짜. 지금 왜 그러는 거야? 야, 나 면치기 때문에 먹는 거라고 면은. 내가 잘라 먹는 거 봤어 지금까지? 그 찔린 쫄면도 안 잘라 먹어. 나는 끝까지 질근질근 착착착착착 면이 쫙 올라오는 거 좋아한다고 타닥타닥 치면서 올라오는 느낌 알아 니가? 면이 얼굴을 칠 듯한 이게 올라오는 느낌이 좋다고. 내가 오빠 생각해줘서 잘라준 거 아니야. 어? 그만해. 야, 생각해줘서 잘라주면 다 기분 좋은 줄 알아? 뭐 너 회사에서 피곤해 보인다고 회사 부장님이 너 생각해줘서 너 회사 잘라주면 기분 좋냐? 아우 제가 생각해줘서 회사 잘라줬어요.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. 그럼 기분 좋냐고. 어? 너 미용실에서 너 어려 보이게 한다고 너 생각해줘서 앞머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확 잘라주면 기분 좋냐? 어우 제가 어려 보이게 하려고 생각해줘서 제가 머리 잘랐어요. 앞머리 확 잘랐어요. 그럼 기분 좋냐고. 무슨 억지야 이게. 생각해줘서 잘라준 게 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억지냐고. 무슨 억지야. 논리가 맞잖아. 조용해. 톤 낮춰. 아씨 짜증나 진짜. 가지마. 가지 뭐. 진정해 안 됐어. 진짜. 진정해. 흥분하지 마. 흥분하지 마. 알았어, 미안 안 뿌린다, 미안해. 안 뿌린다고. 나 손 나 손 나 나. 내가 미안해 오빠. 나. 에이씨 짜증나. 아 진짜. 알겠어 오빠 미안해 먹어. 어? 나 진정하고 먹으라고. 알았어. 오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빚도 갚아야 되고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응? 뭐 일해서 돈 벌어서 돈 갚으면 되는 거고. 괜찮아.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오빠. 응? 오빠가 짬뽕 좋아하잖아. 짬뽕도 먹고. 근데 네 말이 맞는 게 사실 우리가 이럴 때에서 좀 이성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하자고. 너 지금 뭐 하냐? 아, 그나마. 야, 짬뽕 국물을 진짜 그렇게 마시면 네가 어떡해. 나한테는 면만 주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면만 주고. 이럴 바엔 스파게티집 같이 내가. 아, 됐어, 안 먹어. 안 흥분하지 마, 제발 오빠. 안 먹어. 너 이런 계산적인 게 너무 싫어, 진짜. 아, 너 안 먹어. 혼자 다 먹어. 이게 뭐야, 이게 지금. 왜 그래? 면 혼자 다 때려놓고 그래, 아니, 진짜. 오빠, 알겠어, 안 먹어, 안 먹어. 안 먹어. 미안해. 안 먹어, 안 먹어. 안 먹어. 니가 계산 다 해, 안 먹어. 아,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감사합니다.